안녕하십니까. 포켓라디오 원장 서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초 5번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초 5번 디스크는 요초뼈 제일 마지막에 천장관절 위쪽에 있는 디스크인데요. 이 요초 5번은 천장관절이 어떻게, 청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니까 증상을 제가 구별되는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초 5번 디스크가 만약에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일단은 걸어 들어오십니다. 요초 5번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도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면 아이고 디스크가 파열이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이 초분에 걸려서 이 좌골신경이 손상이 될 때는 그래도 인체가 좀 많이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듯 합니다. 통증 양상을 보면 요초 4번 디스크가 부었을 때는 주로 허벅지, 오금, 종아리까지 당김 증상이 많은데요. 요초 5번 디스크에 부었을 때 걸리는 좌골신경에 걸리는 증상은 당김 증상도 있지만 주로 많은 것은 감각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바지 재봉선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종아리 외측 견골과 비골이 있는데요. 인체 외측으로 해서 이 복숭아뼈까지 그 부분이 감각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과 발 뒤꿈치 부분이 당기고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는 발가락의 사지, 오지, 새끼발가락 쪽이죠. 이쪽 부분에 통증 방산이 주로 생기고요. 그래서 이 좌골신경이 인체 후면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인체 측면으로 내려가는 두 갈래가 있는데 요초 5번 디스크가 부었을 때는 주로 마미신경총이라고 해서 중추신경계가 갈라지는 부분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측으로 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한테 많이 오고요. 이전에 근육통에서 말씀드렸듯이 중둔근 쪽에서 앉아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부하가 걸려가지고 청골 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조금 더 문제가 되어버리면 좁은 디스크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운동 장애는 크게 없습니다. 이 좁은 디스크가 부어 있는 분들은 한의원에 걸어 들어오실 때 이렇게 한쪽을 짚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통증 양상도 견디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픈 지가 좀 오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견딜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내려앉아도 인체 거기에 유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 초분 밑에 있는 디스크는 만성 요통이라든지 뭐 그런 질환으로 오고 하지 측에는 재봉선, 바지 재봉선 외측으로 이렇게 해서 감각 이상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남의 설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목과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족저근막염도 아닌데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요 좁은 디스크가 부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목 쪽에 당기거나 발 뒤꿈치가 아프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시면 저는 요 좁은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초 4번이나 5번이나 디스크가 여기보다 조금 더 심하게 되면 병원에 오게 되는 주 시기를 보면 저녁에 누웠는데 아파서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수면을 방해가 되는 그런 수면통, 수면 야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부분으로 인해서 아침까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증상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를 숙여서 머리 감는 동작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화장실 가서 힘을 주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가졌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경험상 이렇게 보면 디스크 질환은 35세 전후로 해서
인체가 퇴행이 되면서 디스크가 발현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육통만으로 한의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받는 경우는 거의 확률이 조금 10% 미만이고요. 그리고 디스크 초기 정도에 요초 4번이나 요초 5번 디스크 초기 때 그런 방산통이라든지 감각 이상으로 해서 한의원을 내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시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사진이나 CT 정도까지라도 찍어보시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